자, 오늘 설악동 야영장에서 천연염색을 하선생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절첩지 시작해서 그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목이라는 재료를 30분간 끓여가지고 얻은 천연염료입니다. 빨간색 계통의 염료인데 주로 동남아시아나 인도네시아 에서 생산되는 나무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세종 때부터 수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염색을 위해서? 예. 노란색은 무슨 원료가? 노란색은 노란물을 물들이는 염료로 전에는 치자를 썼습니다. 지금 데피는 이유는 한 40도에서 50도 정도 됐을 때 가장 색이 잘 나옵니다. 준비물은 이게 다인가요? 이거는 솔수건이고 이거는 에코가방? 에코가방, 에코백. 에코백. 네, 이렇게 하얀색 계통의 천에다가 염색을 할 거고요. 티. 자, 집에서 흔히 입는 야 나시티. 나시티네요. 그리고 구모밴드는 이 염색 방법이 홀치기 염색이라고 합니다. 홀치기 염색. 홀치기 염색. 홀치기 염색은 그 고무밴드나 줄이나 끈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무늬를 손수건이나 이런 가방들을 묶어서 염색물이 끈 부분에는 침투하지 못하게 오케이. 해서 무늬를 나타내는 그 방법이 홀치기? 홀치기 염색 방법. 홀치기 염색. 젓가락은 왜 있냐? 이 젓가락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이런 식으로 꺾어줘서 이 젓가락이 무는 부분은 염색이 안 될 수 있도록 무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젓가락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 가장 간단한 무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손수건 안에다가 원이 여러 개 있는 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손수건의 가장 중심이죠. 중심을 잡고 여기서 한번 고무밴드를 갖다가 꼭지점에서 가까이 묶으면 묶을수록 원이 작아질 거예요, 커질 거예요? 작아지겠죠? 작아지죠. 이건 아주 작은 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묶을 때는 아주 단단히 묶어야지 염색물이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늬가 선명한 무늬가 나오지 으슬하게 묶으면 아주 무늬가 희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듯이 네모난 손수건의 안쪽에 원을 갖다 나타내려면 어디까지 묶어야 될까요? 손수건을 보시면은 끝부분. 또 끝부분을 넘어가지 않은 선에서 묶어주면은 가장 큰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묶게 되면은 원이 두 개가 되죠? 이 사이에. 자, 일단은 원 다섯 개짜리를 완성했습니다. 또 하나는 뭘 해볼까요? 손수건을 여덟 등분 합니다. 이렇게 된 거를 한번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이렇게 접었으면 뒤집어서 반대로 이렇게 접으면 모처럼 생길까요? 경품 내지는 두 채. 진짜 선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각선으로 가로 한번은 산처럼 모양이 생긴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아, 접혀 있기 때문에. 고무줄로 하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묶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 젓가락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싫다. 나는 싫다. 그냥 막 하고 싶다. 편하게 하고 막 싶다. 해도 됩니다. 아무데나 집어서.
자, 에코가방은 저기 손수건보다 좀 질기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 패턴을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접으면 되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지금 액체가 두 가지 색이거든요. 여기는 빨강, 여기는 노랑. 이런 식으로 한번 구분해서 물을 들여볼게요. 이렇게 담근 상태에서 이거를 공기랑 접촉하면 안 좋으니까 물에 담근 상태에서 조물락 거립니다. 조물락 조물락 할수록 염색은 잘 되게 되죠. 손에는 염색이 손에는 어떻게 손에는 염색물이 묻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천연 소재로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세수 한번 하면은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물에는 지금 백반을 이미 좀 탔거든요. 그 백반은 금속화 물들이 타는 거 그게 없으면 소금 한 숟가락. 색깔이 진해지고 그리고 착색이 잘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간 열심히 주무릅니다. 자, 이제는 고무줄을 풀고 아, 묶어놓는 것들을 지금 다 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 그리고 물에다가 헹굽니다. 그래서 그 아, 염색물이 어? 왜 또 헹궈야 되는 거죠? 아니 이제 이 상태로 쓸 수는 없으니까 물에 아 물에 헹 한번 헹궈서 헹궈야지 안 묻어. 어, 푸니까 지금 흰 부분이 나타나잖아요. 염색 안 되는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그 물감이 아 물이 일단은 빠져나오긴 빠져나옵니다. 어느 정도. 색깔 잘 나왔네. 오. 야, 이거는 여자들 그 패션 아이템으로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대세인 그 환경을 살리는 천연 백이라고 하면은 아주 다 가져가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옷을 필히 입혀가지고 인증샷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손잡이까지 이렇게 쭉 원색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반대쪽에 코백을 보면은 색깔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래 위로 이 부분도 자연스럽고 이쪽 부분 들어가는 부분 아주 괜찮습니다. 자, 선생님 총평 잘 쓰세요. 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 설악동 야영장 캠핑장에서 간단하게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이 정도까지 퀄리티를 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정성을 들인다면 좋은 창조물과 퀄리티를 가진 그런 천연 염색 그런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스페셜가 선생님의 재능 공유를 기다리면서 마치겠습니다.